3D도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인데요. 3차원으로 세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하나 더해서 둘.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하나하나 더해서 둘.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요. 두 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요. 둘, 둘, 둘을 합해서 6이 돼요. 그치.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하나, 여기는 셋, 여기는 둘 그대로 와야 하고요. 여기는 6과 2를 더한 8이고요. 여기는 2와 3을 더한 5이고요. 여기도 2와 1을 더한 3이고요. 3, 6, 3 이렇게 더해서 12입니다. 마지막에 세 개를 다 더해서 25가지라고 하는 거야. 입체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아니면 이제 이쪽을 A로 이쪽을 B로 위로 올라가는 걸 C로 놓고 풀던가. 그래서 꼭 지나가야 되는 길목을 지키는 샵1 방법은 오늘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 샵2 방법으로 한번 진행한 거야.